먼저 의사 진행 발언 1분 하면은 지금 왜 이렇게 운영이 그 결산 의심이하고 하는데 빡빡하게 운영합니까? 정적수가 안 되면은 의결하고 지난번처럼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서 좀 그렇게 줬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것은 예산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의결하는 항목이 아니더라도 연관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럴 때 충분히 질의하고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 동료 의원들이 예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의 없는 것은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예의 없다고 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모든 것은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정치를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세요? 좀 듣고 하면 되고 모처럼 이렇게 오신 분들도 그 예산과 관련되든 아니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 서면 질의 하시죠. 네, 하십시오. 네. 아, 김병주 의원님. 아, 지난 지금 해외 순방 예산이 국민적으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해외 순방 예산은 대통령실 예산인가요? 저도 예산소위에 보니 그게 없던데 외교부 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예산에 잡혀있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 1호기 타고 가셨잖아요. 공군 예, 1호기. 예. 1호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 예산인가요? 그것도 외교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 예산 아닌가요? 외교부 예산. 거기 드는 기름값은요? 그것도 같이 돼 있고. 그럼 외교부에서 그런 것들이 왜 그 대통령님이 쓰시는 건데 외교부 예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해서 외교부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대통령이 쓰시는 건 대통령이 전부 쓰신다고 대통령실 네. 예산에 잡는 것보다는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예산도 외교부에 있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제가 그 외교부 걸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49억이 올해 편성돼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로 얼마 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329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개국 예산 통상 1개국 드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들었는데 지금은 25억 들었어요. 10억이 왜 1개국을 하는데 더 막 10억이나 더 들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건전 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쓰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019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어떤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그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순방은
예.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원래 249억인데 두 배나 늘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마 자, 김명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자, 윤영덕 의원님. 네. 국정감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 11월 7일 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전 비서관 사표 수리 절차상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사 끝나고 사표 수리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조사 결과 의원실로 보고해달라 그랬더니 보고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건 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그 해병대 치상병 문제로 군인권보호심의관 군인권보호관 역할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 했거든요. 통화 기록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예. 우리 윤영덕 의원님 그 말씀 들으셨죠? 네네. 필요한 추가적인 그 자료라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취지를 잘 전달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그만하십시오. 박 의원님. 네, 박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